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얘기한 거죠. 혹시 부과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명단 공개가 됐을 때 그냥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안 보고 그냥 만약에 생각을 네.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간 지금 언론에서 나가 엄청나게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뭔가 뭐 이렇게 뭐 있다 논란이 되고 아. 모욕 이렇게 논란하신 네.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방금 보신 분들이 네. 판교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뭐 얼굴이 뭐 같이 공개가 됐다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름만 일단 공개가 된 네. 건데 뭐 이걸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일단 다 떠나 네. 사실은 저는 좀 고민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 단추가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맞아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참사, 네. 재난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처리 방식이 이제 잘못 시작되니까 결국은 지금 이 단계까지 된 거 아닌가. 네. 저는 약간 뭐 하여간 언론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에 프레임이 짜이죠. 특정한 네. 편향이 생기는데 네. 한국의 언론 지형에서는 반드시 이 권력에 유리한 쪽. 우리 머리가 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저는 하여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 뭐 어? 이게 왜? 뭐 이런 하여간 이런 생각이 좀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상 저희들 얘기 들어봤을 때 그 언론사 기자들이 명단 다 입수했었대요. 예. 그 입수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언론에서 하니까 이것이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가족 동의를 안 받았다. 사실상 애초에 예. 당연하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형 참사에서 뭐 10명이라든가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소방 누가 소방 직원이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하다가 예. 그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 기억해 보시죠. 다 그분들 사진 다 나오고 성함 이름 뭐. 다 나오고 네. 국민적으로 다 애도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슬퍼하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예.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누구한테 애도 진짜 그 슬픔을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 서서 제가 이런 말씀 서서 합사당했다는 이 슬픔과 분노 이것을 우리는 가서 가보니까 꽃무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더 분노를 국민들이 느끼고 예.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역시 네. 우리 한국 사정을 보려면 한국 언론을 볼 게 아니라 외신을 봐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국 언론 보도에서는 보시지만 사진도 나오고 네, 네. 뭐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서 네.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내부 사정을 보려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네. 좀 슬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에 나왔던 외신을 종합해서 예. 참 이런 코너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걸 하려고 예. 지난 며칠 전 어저께 간단하게 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이재근 박사님 주제로 예. 좀 들어가죠. 먼저 그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언론에서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이 대만 문제죠.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이미 뭐 그런 분석들이 이미 나와 있긴 했었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이쪽 아시아 쪽에서 네. 굳이 서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뭐 이미 이러한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뭐 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일대일로라고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네. 오랫동안 하고 네. 있었고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 네. 뭐니 뭐니 해도 내부가 미국 내부가 지금 인플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간 선거는 간신히 뭐 사원은 졌고 예, 선방은 했고 상원은 이긴 걸로 나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아시아에서 지금 뭐 큰일을 벌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는 사실 이미 그 전서부터 네. 사실은 이미 광범위하게 예측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요.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현대 외교는 이 옛날에 뭐 중세나 초기에 뭐 과거에 뭐 비스마르크 뭐 이런 분들 있을 때 외교랑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그 소수의 집의 엘리트들이 네. 자기네들끼리 뭐 협약도 맺고 비밀 뭐 조약도 맺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네. 외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외교는 역시 다 국내 정치가 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네. 하물며 중국조차도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안 그럴 네. 것 같아도
역시 시진핑조차도 네. 국내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게 뭐 다시 한번 확인되는 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래 처음에 김건희 씨 얘기부터 시작해 드릴 건데 예, 예. 그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예. 그 했던 아시안 플러스 3라든가 뭐 G20에서 이제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마치 그 아시안 플러스 3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예. 대통령이 거의 제가 봤을 땐 돌격대 수준이었어요.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렸어. 예.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제 아쉽다고 네. 보고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형 저희가 사실 노태우 정부 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난 시기부터 한국 외교의 그 근간을 잘 보면 네. 그 어떻게 됐건 이제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그렇죠. 예. 아주 그 미묘한 줄타기와 균형 잡기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어요. 네.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걸 뭐 슬프게 보면 너무 하염없이 슬픈 일입니다만 현재 권력 관계라든지 심혈 네.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격대라고 표현하셨지만 돌출을 해버리면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또 수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다 같이 그냥 뭐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엘리트들은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아시면 자원 가격, 뭐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이랬을 때 돈 있는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죠. 예, 별로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 직격탄을 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결국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돌격대로 치고 나간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이제 뭐 몇 가지 막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뭐 역시 국내 정치가 잘 안 풀리니까 예 결국 나가서 이제 외교로 뭐 국제 정치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서 특히 이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막연하게 일단은 뭐 한미일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분들한테도 지지를 받을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정치를 옮아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아시겠지만 국내법이야 이런 것들은 뭐 국내 안에서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한일 관계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도 박근혜 정부 때 네. 과도하게 뭐 과거 MB 때 과도하게 이제 일본하고 가깝게 이제 하려던 일련의 그 흐름 속에서 문제가 지소미아, 생겼던 거 아닙니까? 한국,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까지도 저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또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외교를 펼치려고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야, 니네 왜 지난번에 다 약속해놓고 또 약속 안 지켜? 이러면 한국의 신뢰, 이번에 저희 금융시장 신뢰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네, 이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를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어떻게 됐건 전쟁에 바쁘고 중국도 지금 내부 사정, 중국 지금 코로나 문제도 심각하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파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한국 니네 그때 그랬구나. 러시아 문제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예. 러시아도 사실상 자원 관계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우리나라가 밀접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유도 그렇고 뭐 가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만 자꾸 보도가 많이 되죠. 뭐 러시아가 네. 가스관을 잠그면 뭐 유럽이 다 얼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 관계를 통해 왔고 우크라이나에 155mm 포 그거를 10만 발 푸틴도 경고했었고 예. 이거 사실상 후방기질 하겠다는거나 러시아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죠. 예, 이거 살상용 무기를 제공 인도적 지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예.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행하느냐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저는 예. 뭐 한미 관계 때문에 네. 미국이 뭐 지금 보도해 보니까 이제 미국 국내 무기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무기를 가져간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걸 다 믿을 수도 없죠. 근데 하여튼 네. 그걸 믿는다고 네. 가정했을 때 미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면 한국 정부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한미 관계의 네.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예, 보면 예,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미리 양해를 구하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지금 적대 국가와의 크게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적대 국가지. 나와서 발언도 저렇게 해. 굳이
저희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전략적으로는 하나도, 사실 하나도 없죠. 없거든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아세안 플러스 1 갖고 러시아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얘들 나쁜 짓을 한 거다라는 식의 국제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자유에 대한 본인의 신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뭐 자유에 기반한 동맹들, 과거에 뭐 영국이나 미국, 뭐 처칠, 뭐 루즈벨트 이런 그러니까 이런 외교는 아, 이게 폼은 좀 날 수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외교는 이게 저희가 선택할 외교로 보기에는 좀 안 맞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자유 가치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국가 이익이고 그 지배 엘리트들의 이익이 담겨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나요? 자유를 위해서는 전쟁을 막아야지.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로 봐서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은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북핵 맞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저희가 한국이 97년도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아, 물론 뭐 저희가 금모으기 운동도 잘했고 열심히 저희 진짜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뭐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 건데. 이게 국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중국 덕분이었다라고는 해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됐건 중국 시장이 많이 개방되면서 한국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많이 수출도 했고요. 어떻게 됐건 중국에서 당시에 저렴하게 들여왔던 그런 재화들이, 공산품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이 물가를 사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DJ 때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도 그 당시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대까지 뉴스를 보면 요즘 이제 그 뉴스가 다시 나오는 건데 인플레 뉴스였어요 대부분 경제 뉴스가 물가 뉴스였습니다. 와 물가가 또 올랐다, 죽겠다, 힘들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런 뉴스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생산된 저렴한 그 공산품 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중국도 뭐 한국 쪽이라고 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간 한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중이 아주 깊숙한 관계가 경제로 된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의존도가 이제 과거만큼은 아니고 중국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뭐 중국의 무슨 뭐 제조 불기 뭐 이런 뭐 이런 이런 정책 속에서 이제 한국하고 경쟁한다 뭐 이런 잘못하면 한국이 추격당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됐건 아직까지 사실 상당히 높은 경제 의존도를 가요. 서로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면서 대북 관계도 우리가 안정화가 되죠. 그렇죠. 남북관계도 그렇죠. 결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흐름으로 사실 가고 있었던 건데 국민들 편하게 산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건 지금 이번 정부의 흐름을 보면 북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별로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식적으로 뭐 교수님 뭐 국제 정치 전공하신 거 아닐 거고 저도 국제 정치 전공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식선에서 봐도 북한하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거는 국민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저희가 냉전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극동아시아 일대에서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만들고 냉전을 메이킹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 아, 진짜 감당도 못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러시아 관계도 노태우 때도 국방 정책을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균형 외교를 통해 그러면 이 한반도의 국제 관계가 안정이 되면 국내도 안정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으로 딱 지켜주고 일본은 근거리 외교를 통해 갖고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게 사실 모델 아니에요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적 상호 존도가 높은 나라들끼리는 전쟁 안 한다는 이론도 실제 있거든요. 저희 나라는 어떻게 되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문화적으로 서로 뭐 저희 K컬처가 있잖아요. 오, 뭐 멋있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이제 저희가 그런 나라,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들을 사실 만드는 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구 선생님 말씀, 이순신 장군의 이런 글 이런 걸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백척관두에 서 있을 때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강한 나라,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매력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문화국가. 그러니까 그거 뭘까? 우리의 또 다른 게 생존 전략이 그거였는데 민간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서는 잘한 겁니다, 정말. 문화적으로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망치고 있는 건 죽을 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제가 방송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국민이 백성이 지킨 나라라는 말이 맞구나. 민국이라는 게 백성민자예요. 예예. 대한민국. 예. 백성의 나라. 맞습니다. 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파가 진짜 만만치 않을 거라서 앞으로 이게 5년, 10년, 뭐 길게는 뭐 수십 년 가까이 이게 어떻게 좀 저희한테 다가올지 뭐 중국이 망하고 뭐 러시아가 망하고 뭐 이러면 뭐 혹시 모르겠지만 그 뭐 그런 상상은. 꿈 같은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 이번에 IRA라든가 예. 이런 것에서 드러났지만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블록화되지만 예. 경제 문제에 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아, 네, 아직 말씀드리지만 꿈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과거의 환상에 젖어 있는데 국민소득 뭐 저희 옛날에 몇 네. 100불 뭐 이런 시대에 미국이 저희를 이렇게 쉽게만 하면 뭐 돌봐준 거죠. 그렇죠. 뭐 본인 이익 때문이지만 차관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 생각을 자꾸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저희도 잠재적인 경쟁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를 뭐 유난히 더 뭐 예를 들면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에 대해 이유가 없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건 뭐 전쟁이 난다고 하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서 이제 미국이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 뭐 경제적으로 저희가 중국이 예를 들면 저희한테 뭐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미국이 물론 이제 얘기는 해줍니다. 뭐 국무부 대변인이 한마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죠. 백악관 대변인이 한마디 하고. 근데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고통을 받는 건 누구냐면 저희고. 저희 이제 국민 경제가 이제 결국은. 러시아계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아, 일본은 저희 뭐 소부장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이미 일본 국내에서 나와 있는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요. 무슨 혐한, 한국을 혐오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에 대한 그 불안감. 이미 이런 것들이 사실 광범위해요. 맞아요. 싫습니다, 지금 한국이. 근데 이제 더 성장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IT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이 지금 얼마나 그런 쪽으로 좀 비춰져 네. 있는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뭐 당연히 저희. 뭐 저희를 좋아할 이유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나중에 정말 저희가 힘들 때, 네. 그러니까 진짜 거대한 한 방이 나올 때는 막아질지 모르죠. 일본은 아닙니다. 그것도 미국 정도가. 일본은 이영애 먹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흠씬 두들겨 맞을 때 나서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고통은 누가 받냐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외교 문제라는 것이 감당도 못하고 자기네 정권에서 현재 상태에서 향후에 대한민국 국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들을 그냥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 이 나라가 예. 얼마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원래 그리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네. 저희 외 조폭영화 같은 거 봐도 네.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대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가장. 네, 행동대장은 예, 대신 깜빵 가는. 예, 예, 예.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저 김건희 씨 얘기 좀 하죠. 예, 예, 예. 자,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지? 정리를 저 이재근 박사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오드리 헵번, 이거 뭐 좋게 얘기하면 코스프레고. 예. 따라하기고, 뭐, 예. 하여튼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는데. 예. 논란 터진 이 사건, 이 예. 사진 말이죠. 예.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제클린 비셋. 똑같은 패션의 사진을 하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 문화 홍보 이런 쪽으로 이제 글로벌 수준에 이제 사실 간 나라잖아요. 어머니 대단해요. 예. BTS 예. 엄청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을 보고 저는 사실 죄송한데 처음에 웃음이 좀 나왔던 게 아유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이 제일 일단 아쉬웠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게 티가 난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다 정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걸 어떻게 정교하게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세련되지 않게 거칠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표면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고요. 네. 두 번째 감정은 뭐였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 뭐 영부인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기본적인 생 관점은 조금 정말 좀 그림자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응이 좋을 때는
그냥 소문으로만 들릴 때예요.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더라.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사진이 나옵니다. 비공개라고 그러면서 공개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숨어서 이렇게 할,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할 생각이 없고 자꾸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아마 이제 노련한 전략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아마 그림일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여론조사, 여론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데 네. 여론이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걸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짜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1번. 1번. 분명히 내부에서도 견제? 또는 네. 이제 직원, 뭐 직원이 없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냥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통촉하실 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있는데 그걸 넘어설 만큼일 것 같다. 그건 다른 권력이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이게 전통적인 여권, 아니 전통적인 정치문법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게 자꾸 이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천공 뭐 스승인가요? 그분은 왜 스승이라고 스스로 붙여놔가지고 저는 그분이 제 스승님이 아닌데 자꾸 스승이라고 그치, 불러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예 정달아 다 제자가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자꾸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찍고 나와서 자꾸 영부인이 더 해야 된다, 더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영부인 해요. 영부인 역할론이라고 예예 뭐 내명부가 어쩌고 뭐 갑자기 막 조선시대 용어들도 막 나오면서 근데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대부분 댓글이나 이게 푸아샤 다 웃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현실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어, 정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왜 자꾸 이게 방구를 자꾸 끼면 네. 그게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공 뭐 땡땡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언정 실제 국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럼 뭐 알겠는데 뭐 저 뭐다 보다 이렇게 또는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끔 가서 이제 너무 답답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인가 보다 그러는데 한 분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해내고 이해 안 되는 발언을 근데 영부인은 김건희 여사는 그걸 거의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박근혜 때 오방랑을 넘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오방랑을 넘어서는 그 오방랑이 뭐였죠 그때? 그때 왜 무슨 오색깔 오색, 뭐 최순실이가 우주의 기운이 왜 보인다고 하는 예 그 이거 이거 이런 거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예. 이게 결국 이제 무술 정치, 무속 정치, 예, 예, 예. 무당 정치, 예, 예, 예. 조선 시대라든가 왕조 시대 예, 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사극 보시면 예,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좀 아쉬운 게 조선 시대의 무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간과 왕실과 막 양반 광범위하게 막 퍼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권력을 잡지 못한 이유는 사실 뭐냐면 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왕과 왕비와 뭐 예를 들면 이러면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유학의 나라에서 예를 들면 맞아요. 유교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미신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해서 조선사 전반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학자들이 맞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뭐냐면 그리고 무당들도 많이 죽는 걸로 알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봐서는 좀 세게 말하면 기독교가 좀 사실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완전히 예, 그냥 차별 반대, 뭐 차별 금지법만 반대하면 뭐 그냥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막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냐면 이러다 보면 이제 무속이 막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잖아요. 맞죠. 예, 예, 아,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예, 예, 예. 개인은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국가 들어온 다음에도 영향을 좀 미쳤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저기 대통령들께서 왜 조상님 몇 자리를 옮겼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5.16 쿠데타가 뭐 점쟁이한테 기리를 받아서 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최소한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권력에 의해서 억제가 돼 있었거나 맞아요. 개인적 차원의 뭐 이런 일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스멀스멀. 사실은 오방랑의 전 뒤에는 최순실, 그 또 거기는 최태민 목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무속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권력의 중심으로 와서 제정 러시아 말에 라스푸틴 이런 사람이 예, 예, 예. 그냥 등장한 걸까요?
그것도 광범위하게 러시아 아마 궁정에서는 그런 걸 믿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권력을 주고 좌지우지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혹시 현대 국가의 우리나라에서도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 예. 그 젊은 넋들이 우리는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국가 권력이 뭐 국가가 뭐 그런 완전 인간도 아닌 그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제는 나서겠다 이러고 말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거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한국의 이런 민족문화 관련된 걸 쫙 정리해놓은 그 믿을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전 옛날에 그걸 책으로 이만큼 샀는데 지금은 아주 처치곤란인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속을 거기서 검색을 해서 제가 쭉 내용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무신은 인간에게 어떤 이성적 계시를 통하여 그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무서운 고통을 주는 벌로서 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을 수호해주는 선신일지라도 늘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걸 믿어요. 저희 국민들은 최소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뭔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아 이게 신의 의사다 고통이다 이런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참사고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지금 이 무속의 이런 일단의 사람, 일단의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뭔가 신의 계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사고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 고민은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 뭐 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제 합리적 이성이 맞을지 저 무당이 하는 말이 맞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정치를 하라고 하는 정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태원 참사는 정말 참사한 거고 저건 슬픈 일이고 이성적으로 저건 문제가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게 현대 국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아주 권력의 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때도 그게 뭐 뭔가 무속적 뭔가 이런 해석들이 막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는가의 2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 국민들이 혹시 니네 지배자들 니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너 내가 전 보니까 이번에 검찰총장 될 수가 있어. 예. 네가 열심히 일하고 진짜 정의의 사도처럼 해서 검찰총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눈을 보니까 너 검찰총장 돼. 어? 그리고 우리 소가죽 벗겨서 굿 한번 하자. 그렇죠. 어? 그다음에 너 보니까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 될 수가 있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때문에 네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보니까 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그 사람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산 된다 그랬으니까 스승한테 가든 법관한테 가는 거야. 동영상 열심히 보고 말이야. 그렇죠. 이런 꼬라지가 나타나. 그렇죠. 그 이런 일이 주는 사회적 시그널은 명확해지죠.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권력을 노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생각하기에는 아 나도 나도 용한 분 좀 찾아가서 가봐야 되겠다. 아. 나도 좀 점 좀 보고 굿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거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국가를 믿어야 되는데 국가는 아무리 봐도 못 믿을 존재가 자꾸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뭐 종교와 무속과 이제 이런 데 이제 의지하게 되는 천공 줄 서는 거지. 예예. 천공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그럼요. 저희는 안 나오, 몇 년 지나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한두 푼 받자. 그렇죠. 거야. 얼마나 보따리 보따리로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여보, 좀 이거 좀 가봐. 그렇죠. 좀 그 용한 사람 있다는데. 예, 예. 어? 천공 제자들한테 좀 가봐. 그렇죠. 나도 좀 올라가게 승진하게. 그렇죠. 예. 난 장관 한번 좀 해먹게. 예. 그럼 또 이제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 쌓아. 또 그런 거지.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실제로 용한 말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관자라고 전력자들과 관계가 있을까? 그게 네트워크.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되면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뭐 합리성, 이성
뭐 이런 걸로 예, 민주주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거죠. 녹슬고 있는 거죠. 서서히 침식되고 부식되고 하는 상황들이. 그 많은 4.19 혁명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6.25 항쟁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그렇죠. 것인데 우리가 이 민주라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공개와 같이 예. 우리가 하는 건데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거죠. 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가십거리였으면 좋겠고 네. 그냥 웃고 끝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게 방구를 자주 끼니까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무속인과 싸워야 되는 우리가 예, 그건 어마어마한 아유 뭐 이거 이제 어마어마한 예 신에 계신데 금산 그 저기서 신에 계신가? 예, 신에 계시에 맞서야 되는데 아 저 지금 이런 얘기 중세 시대도 아니고 예. 뭐야? 아 근데 저 마음이 또 두렵습니다 또 아우 이렇게 뭐 이렇게 무서운 분이 무신이 막 이러시면 어떻게 되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경노 예, 너 이놈 자식 말이야 예, 아, 지금 그래서 속을 떨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지금 용산 그 저 집무실 앞에서 저 단식농성하고 계시는 저 우리 백우종 대표께서 예. 그 청공 사무실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뭐 찾아왔고 내 이놈 내가 너를 왜 그러셨겠어 그분이?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럼요. 생기면.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죠. 당연히 사실은 의기와 진짜 이 있는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돌격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진짜. 한미일 한반도 관계도 완전히 감당도 못하는 관계로 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무속 정치와 무술 정치가 이게 완전히 회생해왔고 예.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말이죠. 예. 존먹, 서서서 존먹는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거 역사를 보면 왕조말 현상입니다. 이게 대부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왕조 말에 맞아요. 이렇게 왜 그분들이 믿어요. 뭐 중국도 보면 뭐 서태후 이런 분들도 엄청 그런 거 많이 믿었다고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말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아, 국군이 쇠퇴한다 이런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희 국민의 민생이 얼마나 이게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얘기예요. 국군이 쇠퇴한다는 말이 걱정이 큽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아주 말씀 고마웠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주에도 예. 우리 이재경 박사님의 시사청담 예.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